위니펙에서 비행기로 4시간 열흘 날아가면 캐나다의 땅끝 마을 처칠이 나타납니다. 툰두라 지대에 고립된 섬과 같은 인구 800여 명 남짓의 작은 마을입니다. 캐나다 북서부의 처칠은 북극곰의 수도로 불리는데 바다 얼음이 가장 먼저 얼기 시작하는 허드슨만 일대에 전 세계 북극곰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이 그리 발달되지 못한 이곳에선 지금도 개썰매로 이동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호신용 총은 필수품이죠. 갑자기 개썰매 앞에 나타날지도 모를 북극곰과의 만남에 대비한 것입니다. Have you ever seen a bear? Lots of times. Many a time. Many a time. Funny we didn't see a bear today. You know, riding around out here. Yeah. There's always bears around here. 처칠 앞바다 고든 곳에는 북극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안가에 북극곰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경고판이 있는 곳은 곰들의 주요 이동 통로입니다. 눈바디로 여러 갈래 펴져 있는 것은 바로 북극곰의 발자국이죠. 야생의 북극곰과 언제 마주칠지 모를 긴장된 상황.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일 겁니다. And are you excited? Like, I'm really excited. Yeah, I've come a long way. I've come all the way from Geneva. So it's really a moment th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a long time. The scenery is different, the people are different, and we want to experience as much as we can, right? And polar bears are going to be one of the highlights. 11월은 북극곰이 마을 한가운데로도 심심치 않게 출몰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내 내륙에서 지내다 바다 얼음을 만날 수 있는 해안가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쳐 가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이런 북극곰의 이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진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호들갑스러운 관심에 북극곰은 그다지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북극곰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빨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해안가. 그러나 북극곰은 더 나갈 곳을 찾지 못해 육지 끝에 서서 서성댑니다. 바다의 상태가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쯤이면 바다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야 할 때인데 북극곰은 당황스럽습니다. Typically the bay would be about 20% sea ice covered now. Much of that ice would be in this portion right along here behind us. There's no sea ice, which means the bears that are stuck on land and have been stuck on land for several months will be here for a while longer. They won't go out and be able to catch seals until the sea ice freezes. 얼음은 북극곰이 바다로 나가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죠. 바다가 얼어야 먹이 사냥에 나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얼음 어는 시기는 점점 늦어집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북극에 부표를 설치해 얼음의 영역 변화를 관찰해왔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바다 얼음의 범위는 놀랄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바다 얼음이 얼어붙을 때까지 육지에서는 북극곰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데 육지에서 먹을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별 소득이 없을 땐 잠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죠. 아무데서나 졸고 나는 북극곰의 행동이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북극곰의 생존 전략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동량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죠. 이때를 걸어 다니면서 겨울잠을 자는 시기로 부릅니다. There's evidence that suggests that they can flip a kind of an internal switch and go into a mode that's very similar to when other bears are in hibernation. Even though they're laying out on the tundra and not hibernating, and they can move around and they can interact with others, but they have this ability to really lower their metabolism. 귀엽고 푸근해 보이는 외모지만 사실 북극곰은 북극 최강의 포식자입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후각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먹이도 감지한다고 하죠. 몸 길이 평균 2m, 수컷의 경우 최대 800kg까지 나갈 정도로 큰 덩치에 그 힘이 위협적입니다. 곰 발바닥에 숨겨진 발톱은 무척 날카로워서 앞발이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죠. 행동도 매우 민첩해 최고 시속 46km로 달리기도 합니다. 바로 물범을 사냥하는 순간 같은 경우죠. 물범은 북극곰이 가장 즐기는 먹잇감입니다. 사냥에 나설 때는 고도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물범도 꽤나 눈치가 빠르거든요. 목표물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동선을 계획하더니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극곰의 수영 실력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시속 10km의 속도로 물속을 이동하죠. 물범의 뒤쪽으로 헤엄쳐간 북극곰이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죠. 이번에 물속으로 은밀하게 다가갑니다. 이제 결정적인 일격만 남은 상황. 그러나 물범도 생명이 걸린 상황에선 무척 재빨라집니다. 겨울에 바다가 얼어붙으면 훨씬 기회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북극곰들은 바다 얼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The sea ice melts entirely in the summertime, forcing the bears ashore. And so the whole population comes ashore in July or August. And then they have to wait on shore until the sea ice freezes in the fall, because they only catch their food from the surface of the sea ice. So when the sea ice is gone, they're essentially food deprived.